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월요일날 제가 폴즈의 Bad Performance 리액션 비디오를 올린 후에 여러분들이 If You Said So 라는 뮤직비디오도 함께 시청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2020년 6월 16일날 올라온 If You Said So 라는 뮤직비디오를 볼 건데요. 피처링에 제가 좋아하는 월디와 그리고 저 낯익은 랩 네임이요. 굉장히 많이 봤어. 투필즈라는 래퍼가 참여를 했습니다. 요즘 한국이 이제 계절이 바뀌는 시즌이 됐거든요.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이제 서서히 오는 것을 느끼는데 좀 감성이 약간 바이브가 저도 달라져서 그런지 이모 랩? 이모 힙합 같은 바이브들이 또 요즘엔 또 굉장히 또 저희 취향으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 얘기이자 자신의 어떤 내면의 감수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자극하는 힙합 음악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아, 이 봄을 맞이하면서 이 비디오를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커즈의 If You Said So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Oh, 보이스가 되게 좋네. 한국에 서울에서 홍대 같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이런 이모 힙합 음악들이 많이 나와요. 길거리에 딱 홍대의 느낌과 되게 바이브가 잘 맞아. 아, 이거 비트도 되게 나이스하고 보이스도 너무 좋다. 이런 음악을 들으면은 되게 굿 바이브가 저 몸 안에 있는 것 같아. 오! 아, 너무 좋다. 와, 월디는 진짜 물건이야. 아우, 야, 인터내셔널한 바이브. 오. 아, 너무 좋다. 심지어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약간 퍼플 같은 컬러는 약간 무슨 러쉬에서 반신욕할 때 쓰는 입욕제 색깔 같아. 아, 그냥 내 몸을 이렇게 칠하게 맡기고 욕조에 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 아, 너무 좋은데요? 잘 봤습니다. 아, 곡이 너무 간결한 게 너무 아쉽다. 너무 좋은데. 저는 앞서 Bad Performance 리액션 비디오도 찍었잖아요. 사실 그 곡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이전에 나왔던 If You Said So도 바이브가 너무 좋네. 이제 알았어요. 콜지라는 래퍼는 어떻게 보면 바이브가 굉장히 좋은 래퍼였어. 어떤 래퍼는 스킬을 주목해서 스킬에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래퍼가 있고 어떤 래퍼는 뭔가 비주얼적인 모습으로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래퍼가 있고
어떤 래퍼는 바이브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내가 뭔가 상쾌함을 느끼고 싶을 때 아니면 내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찾게 되는 그런 음악이 있어요. 이 래퍼는 바이브야. 이 래퍼의 강점은 바이브예요. 바이브가 좋아서 좀 이런 음악을 들으면 물론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힙합 음악도 좋지만 이렇게 한 번씩 내 몸을 그냥 음악에 약간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기대서 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음악에 제가 기대서 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바이브들의 음악이 또 있으면은 굉장히 또 저의 피로감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이 음악은 저한테 그런 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브가 너무 좋고 콜즈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독적인데다가 월디의 그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굉장히 한몫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